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대학교에서 애니메이션을 가르치다가 퇴직 후에 사설 교육기관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미력이 남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강사 임영기입니다. 네, 보통 면접 시험을 보게 되면은 학생들이 이제 긴장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자기 자신도 알 수 없는 이상한 습관들이 많이 튀어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제 3자를 통해서 교정을 좀 하고 나오는 것이 어떨까? 어떤 학생은 자기도 모르게 다리를 떤다거나 아니면 손을 계속 만지작거린다거나 아니면 눈알을 계속 굴린다거나 해서 아주 그 좀 이렇게 보기에 불편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집에서 아니면 주변 그 친한 친구들이나 친척 집안 식구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받아서 교정을 하고 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야 각 학교에서 다 주의사항으로 다 공지를 해주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집중하지 아니하고 자기 시험 보는 그 내용에 집중하지 않고 주변에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자꾸 이렇게 두리번거린다거나 아니면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뭐 가방을 뒤진다거나 뭐 핸드폰을 쳐다보려고 이제 이렇게 부정행위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애니메이션 실기 평가는 보통 종이 위에다가 하나의 그 조형적인 요소를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 조형적인 요소라는 건 그냥 미술의 기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보면은 일단 그 주어진 주제에 충실한 내용을 그려줘야 되는 것이 분명하고 두 번째는 그림이 안정감이 있도록 구도를 잘 잡아서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공부를 얼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형체를 표현하는 데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건 역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 결과가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 형체감은 내가 늘 연습한 것이 나왔을 경우는 참 다행한 일이지만은 한두 번밖에 안 그려본 어떤 형태가 나왔을 때에는 참 난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틈날 때마다 어떤 그 출제 가능성 있는 형태들을 많이 연습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색채에 관련된 문제인데 색채는 주어진 주제의 분위기도 우리가 감안을 충분히 해야 될 거로 보는데 어떤 분위기, 그 주제가 표현해 줘야 될 분위기에 해당되는 그 색감을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또 하나는 그 하나의 그 보통 우리가 입시 미술에서 주로 얘기하는 그 포커스, 포인트에 대한 그 이동 문제 이런 것도 이제 신경을 써서 색칠을 하게 되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학교 공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에 훌륭한 작가가 됐다 하더라도 그림이 그냥 그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이라든가 상식 아니면 상당히 많은 그 전문적인 지식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러한 학습은 학교 다닐 때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 내용들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는 나중에 자기 기량을 발휘하는 데에 상당히 큰 격차를 보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해나갈 일에 밑거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열심히 공부를 해놓는 것이 상당히 여러분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이제 국내에서는 4년제 대학으로서 제일 가장 처음 학과가 생겨서 이제 치르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저보다도 이제 먼저 오셨던 선생님들이 또 그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하셨던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와서 또 이렇게 바꿨던 부분도 있고 이제 그랬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그 대학에서 학문적인 그런 입장에서 가리키는 그런 하나의 방향하고 실무 전선에서 우리가 실제 실무를 하기 위해서 가리키는 그 라인은 그게 그 트랙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이제 학교이기 때문에 온전히 실무만 주장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게 학문적으로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중간 단계를 찾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것은 만화가 됐든 애니메이션이 됐든 하나의 그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는가 해서 어떤 그 상황 묘사를 가지고서 먼저 그 입학시험을 치렀던 기억이 나고 제가 그 상황 묘사를 치르기 전에는 다른 미대와 비슷하게 정물대상이라든가 석고대상이라든가 이런 걸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저희 학과에 타당하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상황 묘사를 바꿔서 그 시험을 봤더니 그 결과가 상당히 의외로 좋아서 그 이후로 계속 지속했던 그런 이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나이가 30이 다 돼서 애니메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애니메이션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을 했었고 그러다가 제가 갈 곳을 30이 다 돼서야 찾아서 시작하는 것이 저의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항상 모든 것이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것이 아닌가라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작해서 지금 감독까지 올라가 계신 분도 한 두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나 결심만 확실히 서신다면 언제든지 도전하셔서 자기가 꿈꾸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얼마든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끈기입니다. 끈기가 없으면 이 세상에 어떤 일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뛰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꾸준히 끝까지 한번 달려서 그 골인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미래를 상상하면서 올 한 해도 열심히 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